아니 그나저나 저기 원균 씨가 오늘도 그놈의 성격 때문에 또 아내분이 이렇게 울컥했다. 어, 그래? 아, 진짜요? 저 얘기하시는 예.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행동인지 몰라. 항상 맨날 그래. 저랬어요? 저요? 항상 저. 네, 원기준 씨 차례 봤습니다. 네. 본인 어떤지 영상을 직접 보세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보. 뭐 이거 우리 트리지. 아, 트리. 왜냐면 작년에는 애기가 막 먹을까봐 못했거든요. 이거 1m80짜리래. 되게 큰 거네.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다. 또 물어보다 또 물어봐. 다시 물어보기 시작했어. 아니 트리 위치는 물어보지 않나요? 아, 이건 좀 물어보는 게. 트리 같은 거 떨어지고 막 음식 같은데. 아 그래? 저런 거는 제가 어릴 때 저거 제가 다 했어요. 만들고 막 이러는 거. 어. 술 취하고 제가 막 그런 것도 하시는 거죠. 모든. 예. 와이프가 절대 못하니까. 뭔가 한 거가 기억나니까 되게 신나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이거 놔두고 여기를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저거 치우면 애가 난리 날 텐데. 만지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야, 얘 여기 막 건물도 만들어 놓고 지금. 얘 자기만의 경찰서 세계가 지금 연결해 놨어 이렇게. 저걸 다 기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움직이면 막 알아요? 얘기해요. 어, 딱 알아. 네네. 이거 나한테 잠깐만 그럼 이거 사진을 찍어놔. 이거 사진 찍어야 돼. 치워놓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다 알더라고. 저렇게 이제 찍어놓고 그래서 사진 옮겼다가 이제 다시 하겠다는 얘기군요. 됐어. 블럭은 여기, 블럭만 여기다 놓고. 이거 근데 진짜 혼날 텐데 이거. 오, 아이고. 그거 더 다시 조립하기 어려울 아니, 텐데. 아니 그거를 좀 통으로 이렇게 끌고 그치. 어디를 그렇지. 될 텐데.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 바닥을 꼬면 되지. 차들을 한쪽으로 갈까? 박스 있나? 빈 박스. 일단 여기다 놓을까? 어, 자동차.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머머. 나 지우 모습이 상상이 돼, 막. 아니, 그냥 아무 캐나 봐. 아니, 그래도 여기 정리해놔야지. 아니, 쪽발 안 해도 괜찮아. 어차피 다 끊을 텐데.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뺄 때 힘들다니까, 지우가. 아니, 이거 빠사 하나만 더 갖고 와봐요, 뭐. 괜찮아. 이거 지우가 어차피. 지꺼네? 왜? 그런 건 아니, 좀 정리를 있어서 이렇게 좀 해서 넣으려고. 그럼 예. 오늘 하면 못 끝내. 아니, 잠깐 나가봐. 박스를 갖고 와봐, 빨리. 이런 것도 없어? 크리스마스 추리 다는 것보다 저게 더 어렵겠어요. 더 힘들겠어요. 아내 그냥 대충하자 그러는데 뭘 저렇게까지 하냐는 얘기죠. 되게 꼼꼼하시네. 그러니까요. 예. 어차피 금방 지우가 또 다 망가뜨리는데. 아니 그래도 망가뜨릴 때 망가뜨리더라도 정리를 해놔야지. 지우가 이렇게 정리 안 해놓으면 지우 되게 싫어해. 삐뚤삐뚤한 거 싫어한단 말이야. 오빠가 자꾸 그러니까 지우가 담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깨끗하게 딱 해놓으면 좋잖아. 뭐 한 번 넣을 때. 그래 나랑 오빠랑 반대니까 뭐. 이게 쓱 성격으로 들어가네. 네. 네. 욱하는데 또 여기서 참네요. 네. 엄청 많아 여기 아직. 아 저거 안 찍었는데 저거는 사진. 아 저 찍었어요. 제가. 아 찍었어요? 네, 어우 다행이다. 아니 던지지 말고. 이 박스도 왜 이 박스를 안 버리고. 근데 버리면 혼나 저한테. 여기다 치워놓고. 아니, 오빠는 뭘 하면 잘하긴 잘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뭔지. 그걸 뭘 말어. 그러면. 금방 또 펴질 건데 그냥 이렇게 줘봐. 아예 꾸겨져. 아니 뭐 저기 사진이냐고. 아니 이거 꾸겨진다니까. 아니 왜냐면 저거 꾸겨지잖아요. 저게 약간 카펫이어서. 아니 야 이거 카펫인데 말아놔야지. 카펫을 접어놓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딨냐. 왜? 그건 그냥 카펫 접어놓으면 여기 이렇게 딱 줄 간다니까. 이거 되게 기능성으로 나온 건데. 접히는 기능성으로 나. 가만 있어봐. 집에 있으니까 좋네. 오빠 다 해주고. 이거 다 말랐나? 응, 다 말랐어. 어차피 내가 해도 오빠가 다시 하니까 오빠가 해줘. 어. 권만사님은 지금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남자가 집에서 일을 하는 모습. 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캐는 거 봐, 꼼꼼하게. 야, 야 저렇게 하는 거 봐봐. 야, 저거 봐, 저거 봐.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혹시?
아니요. 없어? 근데 남자들은 군대 갈 때 군대에서 이거 가르쳐 주나? 빨래 뭐. 개는 거? 빨래 개는 거? 어. 잘 개니까 오빠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뭐 그냥 집에서 개는 거지 뭐. 안에 내가 보니까 이제 대충 이렇게 그냥 쓱쓱 접는데 아. 우리 저기 이제 원균 씨 약간 좀 샵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툭툭 던져. 저거 툭툭. 그 여보 얼마 전에 입었던 그, 건데 짜고 다. 여보 그거 내가 할 테니까 수건 개. 수건? 옷장을 딱 열었을 때 이게 이렇게 가치론이 있는 거 하고 어? 그냥 막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하고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니까 아니 뭐 물론 피곤하긴 한데 지금 지우가 없잖아 지금 지우가 여기 막 뛰어다니고 엄마 막 목 조르고 막 나 엄마 태워달라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빨래를 이렇게 근데 되게 잘 긴다 그래서 오빠 해준 거야 다시게 그러니까. 다시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 그래 맞아 좀 삐딱하게 개면 좀 그래 라인이 안 맞아 어떻게 또 해 이거 어차피 지우가 빡 이렇게 다 꺼낼 텐데 또 꺼내는 거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아휴 지우가 아빠 닮을까 걱정이네 이런 건 닮아도 돼요 부인들이 싫어해 그거 부인들이 좋아하지 해주는데 부인들이 왜 싫어해 별로 안 좋아하던데 그래? 내 친구들은 어 저봐 나 개서 아마 장에도 딱 줄 맞춰 한번 넣으실 거예요 아 아내분은 그렇지 아, 진짜 저, 성격이 다르시구나 아, 보통 남자들이 저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 성격이 다르시구나 어떻게 찾냐 나 잘 쳤는데. 일을 두 번 지켜. 야. 아직 지금 준비만 계속. 이야. 야, 예쁘게 접으신다. 오, 대단해. 오, 오빠 정리의 달인 나가는 거야 지금. 아내분들이 그죠? 아니 평상시에 안 하다가 꼭 이렇게 무슨 어쩌다 한번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어쩌다 한번 저기 집에 있는 날 이런 소리 한다고 막 이렇게. 아니 옷을 찾을 때 되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막.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그건 진짜 한강. 야 이거 이렇게. 아하. 그냥 버려. 내가 다 비닐하고 저기 재활용 될 것만 다 넣어놨거든.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분리를 좀 해놓고 가야 야 이거 이렇게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좀 놓고 이거를 버릴 때 그러니까 애초에 어? 야 엄마 이렇게 분리를 도망하지 않게 네가 여기서 버릴 때부터 어 지금 잔소리가 너무 많아서 빨리 돌렸네요 분리를 딱 해놓으면 오빠가 이런 일 안 해도 되잖아 갖다 버리고 하면 되잖아 그치? 원기준 씨도 가만 보면 그냥 하면 되는데 하면서 계속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와. 떼야 된다고 이거 다 떼고 버려야 돼 지도하네 지도해 이거 다 설거지 해서 버려야 돼 너 했긴 했어 아니까 했는데 깨끗하게 해야지 아 잔소리 진짜 많이 하신다 아, 이거 많이 하네 야, 재활용 조거트 이렇게 닦고? 아, 그럼요. 닦아야, 닦아서 버려야 돼요. 아니, 저는 이제 맹물로 이렇게 한번 헹궈서 버리긴 하는데. 근데 이제 좀 남아있으니까. 오, 야. 아, 저 정도 일하면 잔소리 해야지. 아, 만약에 저 정도면은 얘기해도 됩니까? 해야지, 뭐. 너 놔뒀다가 좀 이따 나가면서 버리자. 어, 지우 데리러 갈 때. 너무 예민하지 않나. 조금 더 서글서글한. 남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치 가져왔어요. 오늘 학교에서 김치 만들었어요? 김치 만들었어요. 뭐. 지우 왔어. 지우 바로 지우. 어 지우야. 어 이거 뭐야? 삼겹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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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이거? 놀랬어 놀랬어. 깜짝 놀란 것 같은데? 놀랬어 놀랬어. 이거 왜 키웠어? 아 오늘 엄마가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라고 조금 치웠어. 크리스마스 나무? 어, 나무? 아, 그거 좋아한다, 좋아한다. 다행이다. 그걸로. 그걸로. 아까 엄청 걱정인데, 원균 씨가.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다행히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겼어요. 아, 고쳤구나, 고쳤구나. 괜찮지? 엄마 치워도? 조금 치웠어, 괜찮지? 눈 뜨지 마세요. 네. 눈 뜨면 안 돼요. 네. 눈 뜨지 마세요. 아, 좋아요. 아우, 항상 웃어요. 말 안 듣지. 조금 있으면 말 안 듣기 시작해요. 눈 뜨지 마세요. 눈 뜨지 마세요. 눈 뜨세요.
짜잔! 짜잔! 좋아하네. 아, 좋아하네. 뿔이야, 뿔. 이거 멋있다. 처음 만들어보는 거지? 지우가 그동안 애기였잖아. 그래서 안 만들었는데 이제 지우가 컸으니까 이제 만드는 거야, 우리가. 아빠가 꺼내볼게. 아, 저 손이 많이 갑니다. 저, 네, 저 하나하나 아, 다 깨야 아, 되고. 네. 깨야 되는구나. 요즘 굉장히 정교해졌어요. 예, 네, 굉장히 정교해졌습니다. 예. 네. 오빠 이거 너무 큰 거 사온 거 아니야? 어? 너무 큰 거 샀어. 아니야, 이 정도면 돼야. 그런가? 그럼, 이 정도. 맘이 안 와서 진짜 큰 거. 아, 이게 재활용 또 나왔네. 어허, 바로 지워. 바로 지워줘. 만들기 전부터 벌써 재활용 걱정부터 하시네요. 이걸 버리지 말라고? 이거 다시 퇴치하고 다시 넣어야지. 아, 그래? 나중에 보관할 때. 우와, 멋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 나뭇가지를 어떻게 벌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맞아, 맞아. 이런 거 디테일 또 강하잖아요, 원기지. 예. 그래야 더 풍성해 보이잖아요. 그쵸, 그쵸. 네, 나뭇가지를. 이 나뭇가지를 안 피면 되게 풍성해 보이지 않아. 그치? 자, 아빠 이제 한 달 내내 이제 저거. 정확히 알고 계신 거죠? 성격을 알고 있어요, 예. 어머, 여기가 오므러졌네? 풍성하게 지우가 만들어봐봐. 뭘 풍성? 아니야, 지금은 되게 말랐잖아, 나무가. 아, 되게 꼼꼼하다. 아, 아빠 손! 사위 손, 아빠 손! 사위 손. 어, 아까보다 근데 진짜 풍성해졌어. 완성? 야야야야야! 저걸 진짜 잘했네. 한 시간 동안 저 나무를 썼어요. 진짜요? 한 시간 동안. 야. 아니 진짜 가지가 많았어요. 어, 그러네 그러네. 야 멀리서 보고 좀 부족한데 또 찾아내. 이게 꼼꼼하시죠. 진짜 풍성해졌어. 됐다. 지우야, 아빠 다 만들었대. 짜잔. 나무 어때? 괜찮지? 이제 이 나무에다가 지우가 이것들을 달아야 돼. 색깔별로 달아야 되고 막 이런 것까지 하시는 건 아니겠죠, 선생님? 위치 또 정확히 간격 지키는 거 아니야, 또? 아니, 아니, 그러니까? 6.8cm다, 그런 거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설마요, 괜찮아. 아유, 저 아니에요. 언니, 지우가 다를게. 어, 지우가 달아. 여기 너무 많잖아. 저쪽에 할까? 이쪽에? 아니. 위에다 다를까, 이제? 이제 좀 위쪽에도 좀 할까? 아니, 왜 여기다가 왜 달았어? 와, 리본 달자, 리본. 오빠. 리본을 달아. 어. 지은 이걸 할게. 그래? 지우가 아빠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정리해 놓잖아요. 그렇지. 아빠랑 똑같네. 어. 아,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아, 진짜 크리스마스. 어, 그러네, 그러네. 어. 아빠 또 아주. 우와, 짜짜짜짜짜. 꽂아. 이야. 딱 켰을 때 또 불 꺼 불 꺼 불 꺼 불 꺼 불 계속 끄라고 그래가지고